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라는 말은 그게 뭔가가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에 뭔가가 변질됐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각종 세포.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약 한 273종류의 각각 다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2만여 종이 넘는 그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장세포 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게? 소화 프로그램. 위장은 소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 뇌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사실상 세포 한 개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세포 한 개가 그 엄마 자궁에서 착착착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큰 세포 덩어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들의 기능이 다 다른데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이라 해요.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면 작동을 안 하면 또는 프로그램에 뭔가 나쁜 그렇죠? 악성 코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혼란시키면 컴퓨터 작동 안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꼭 그래요.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암세포입니다. 생겼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나.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든가 이런 것을 죽여서 내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네, 면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역 프로그램이 무슨 세포에 어떤 컴퓨터에 깔려 있겠어요? 그 세포를 면역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 면역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면역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왜 유전자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프로그램이 네, 후손에 유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피부가 까매요. 그렇죠? 그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자, 후손에게 어떻게 돼? 유전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계속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유전자,
또 어떻게 자녀에게 유전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유전의 효과가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암들이 대장암, 뭐 유방암 이제 이런 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지금 이제 면역세포들을 우리 몸 안에서는 백혈구라고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가 침투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침투했고,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이 혈관입니다. 이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빨간 것들은 뭐게? 빨간 것들은? 이건 적혈구. 적혈구는 백혈구가 아니에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세포지, 면역세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혈관 바깥에 이런 박테리아가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백혈구들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백혈구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죠. 그렇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 순서? 혈관 밖으로 삐져 나가. 뭐 하러 나가?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예. 네. 자, 이게 이제 박테리아들인데, 이 박테리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 혈관 안에 있던 각종 백혈구, 이것도 백혈구죠. 이것도 백혈구고, 적혈구 아닌 게 막 다 백혈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백혈구, 를 이제 T세포라고 그럽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렇게 동글동글한 작은 세포, 이건 암세포고, 이 세포들이 바로 T세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제일 먼저 나가서, 여러 가지 여기 세 종류의 백혈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백혈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고, 여기도 신호 보내서, 이 다른 백혈구들을, 조절합니다. 너는 지금 이래. 너는 지금 이래. 그래서 이 T세포라는 이 백혈구, 이 면역세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T세포는 이렇게 다른 백혈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침투에 들어왔을 때는 T세포 자체가 어떻게 이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려고 줄을 서 있는 지금 요 놈은 이제 혈관 밖으로 지금 삐져나가고 있죠. 나가면 이 T세포가, 야, 이 백혈구를 죽여. 그러면 이 백혈구가 이렇게 이걸 잡아먹어요, 병균을.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신은 내 몸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해요, 못해요? 전혀 의식 못합니다. 우린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세포 표면이 정상적인 표면인데, 이게 이제 박테리아 존재가 감지되면, 여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파랗게 뻗어나가요.
없던 게 쫙 뻗어나와.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쫙 뻗어나가지고, 이 박테리아들 쫙 잡아요. 잡아가지고 쫙, 이제 세포 표면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함정처럼, 이제 이 구멍, 이 굴이, 예, 이 함정이 벌어집니다. 이 입이 벌어서 확 벌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박테리아들을 들어 마셔요. 마시고, 문을 닫아. 그래서 이 백혈관에서 이 박테리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참 놀라운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응.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유전자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이건 T세포들이 다른 세포는 관여 안 해요. 이 T세포들이 직접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이 T세포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요? 암세포 쪽으로 왔으니까 뭐 하러 온 거예요? 암세포에게 가까이 접근해요. 뭐 하려고? 암세포 죽일 거야, 죽여야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T세포 속에. 자, 그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다른 색깔,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유전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 푸른색, 그 다음에 뭐,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유전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깔려 있다가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아주 가까이 근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다른 유전자는 안 켜지는데 이 유전자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반짝 켜져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짱 하고 켜져요. 여러분, 이 켤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여러분 정신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근데 이 유전자가,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지가 스스로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컴퓨터 주인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해야 돼요. 그,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꺼져 있다가 클릭을 받아. 그래서 클릭을 받으면 이 꺼진 프로그램이 짱! 하고 켜져요. 네. 탁 켜집니다.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롭다. 네. 귀신 고칼로르시다. 우리 몸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지만은 제 유전자를 이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T
T세포가 아주 암세포 표면까지 최근접했을 때, 얘들은 이제, 아닌데, 얘가 아주 근접했죠. 그럼 이게 쫙 켜져요. 이제 켜지면, 그래서 이 켜지는 것을 유전자가 발현했다라고 우리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유전자 발현. 예. 영어로 하면, gene은 유전자를 gene이라고 그러고, gene 발현을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 우리가 expression 그러면, 우리말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자기를 발현시킨다. 표현한다. 내가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아주 근접한 T세포들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자, 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길쭉, 넓적해지면서,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활성화가 됐다. 뭐가? T세포가. T세포가 저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저렇게 활발해져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세포 모양이 즉각적으로 변해요. 바로. 이는 의사도 못해요. 참, 저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거는,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 현상이다. 또는 초인간적 현상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전자 발현,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정확하게 요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다 켜져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여러분, 자,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근접해서 엉뚱한 유전자 켜지면 암세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런데 이 T세포가 탁 암세포에 가면 정확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프로그램만 어떻게 클릭을 받아서 착 켜져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똥찬다 그래요. 우리 몸은 기똥차게 돼요. 작동을 해요. 근데 내 자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각 세포 안에는 약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어떤 손상을 입고 그래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게 비정상적 세포, 즉 비정상적 세포를 바로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되면 그때는 그게 이제 병든 세포예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만약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암이 생길 수 없죠. 질병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만 해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유전자는 선천적인 것이지. 선천적으로 내가 어떤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유전자가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자, 그렇게 가르쳤다면 뭐를 몰랐겠어요? 그렇게 배우고 의사가 됐어요. 이상구가 그렇게 배우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나가서 미국 가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럼 그 의사는 뭘 모르는 거예요? 병이 왜 생겼는 줄을 모르는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왜 병이 생기는 줄을 뭐예요? 몰랐다고. 여러분 몸에 왜 암이 생겼는 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 병이 왜 생겼는지 몰랐다니까요. 자,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 알았는데 그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떤 환자가 암이 생겼어. 어떤 다른 질병이 생겼어. 뭐가 변했어? 유전자가 변했어. 그래서 모든 여러분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사실상 세포가 변질된 것인데, 그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로서 초래가 돼요? 유전자 변질로서 생기는 건데, 가르치기를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면,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병이 왜, 어떻게 병이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알까 모를까? 원인 모르는,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을 모르는 의사들을 배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의 아마 서기 2000년도까지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여러분.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지. 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해요? 실제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변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환자가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의사하고 환자하고 앉아서 뭐를 알아봐야 돼요? 유전자가 왜 변질됐을까를 알아봐야지. 예. 근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으니, 환자를 앞에 두고, 당신의 질병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요? 자, 혈압이 올라갔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의 치료를 어떻게밖에 할 수 없어요? 혈압을 내리는 약을 만들어야 돼요. 유전자 쪽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인, 내가 고혈압이 됐다, 내가 암이 생겼다, 뭐가 변질이 돼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겼다 그러면 그 유전자의 변질 이유를 밝혀내고, 그렇죠?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정상에서 정상 유전자로부터 정상에서 뭐로 어디로 변할 수 있어요? 비정상으로. 예, 네, 변할 수가 있어.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유전자는 뭐 한다? 변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쩌다가 변했을까? 그 변 유전자를 변하게 한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또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예? 예, 비정상 유전자가 또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변해서 질병이 발생하지만 또 유전자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치유가 될 수 있어. 질병의 치유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억지로 혈압을 자꾸 내린다. 자꾸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를 한다. 자, 여러분, 암이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된다는 거. 자, 지금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켜진다, 안 켜진다? 예, 네, 켜지지. 이렇게 안 돼. 안 되면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예, 네, 우리 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사실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여러분, 혈압도 내가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도 시시각각 우리 혈압 올라요, 안 올라요? 네, 혈압 올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또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것은 비정상으로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가. 그러면 비정상으로 되는 때는 어떤 때예요? 자, 혈압 오른 때는 어떤 때예요? 네, 화가 났다. 네, 스트레스를 받았다. 걱정한다. 그렇죠? 그럼 올라가지. 그러면 또 혈압은 올라간 채로 그냥 맨날 그대로 있는가요? 우리 마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 혈압도 떨어져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다가 그렇게 된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 다시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암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 약물 치료밖에 없어. 그래서 혈압을 억지로 어떻게 낮추는 약을 쓰면, 그 고혈압을 일으킨 원인은 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약을 쓰고 약 쓸 때만 혈압이 조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혈압약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면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죠.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요. 즉,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약으로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약으로.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증세 치료라고 그래요. 혈압이라는 증세. 암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세포만 자꾸 죽이는 치료를 하면, 그것도 뭐예요? 증세치료야. 증세치료. 자, 네. 자,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된 T세포 안에서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진 상태예요? 켜진 상태예요? 켜진 상태죠. 쫙 켜진 상태죠. 그러면 저렇게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즉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암세포를 못 죽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각종 항암제가 있죠. 그렇죠? 그 항암제를 주면 암세포 죽어요. 죽는데 암세포는 어떻게? 여러분이 병원 가서 암 진단 받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고 매일매일 이렇게 암이 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암세포가 안 생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생기고 있었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T세포가 가서 이렇게 암세포를 계속 성공적으로 죽이면서 살아가면 나는 한 번도
암에,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암 환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몸에 이제 암 덩어리가 생겼다. 그 말은 뭐예요? 암세포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여기서 켜지지, 뭐예요?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렇게 꺼진 것을 켜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도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켜졌다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 이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그거를 생기라고 그래. 보통 동양 의학에서는 그냥 기. 그래서 사람이 왜 죽어요? 기절하면 죽어. 그렇죠? 예. 네. 잠시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기절했다가 그 생기가 안 돌아오면 영원히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켜지고 잘 꺼지면서 이 조절이 아주 원활하게 돼야 돼. 이 조절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 켜졌다 꺼졌다 생기를 받아서 안 켜지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T세포가 점점 더 잘 생산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더 이상 까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점점 활동을 정지하고, 예. 그래서 우리 면역력과 암세포, 이 면역세포, T세포와 암세포는 두 사이에 아주 팽팽한 그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화돼서 올라가면 암세포는 어떻게 되게? 자, 지금 암 환자들의 상태는 이 T세포가 약해요. 그래서 활동을 못해. 유전자가 잘 안 켜져.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암세포는 이 T세포들이 비일비일한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빌빌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 놓고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면역력이 T세포의 활동이 저조하면 암세포는 활동이 어떻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암이 갑자기 또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암 세포들이라는 것은 T 세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깨어나서 활발해지면 금방 이 암세포는 알게 모르게 알아요. 감지하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는 쭉 활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T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면 암세포는 자기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 암세포도 어떻게 그 항암제가 들어와서 자기를 자꾸 죽이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활동을 중단하고 자꾸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는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T세포는 어떻게 될까? 암세포보다 더 잘 죽어요, T세포가.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죽으면서 T세포 쪽으로 보니까 저 T세포가 더 많이, 더 빨리 잘 죽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할 때는 항상 병원에서 피를 자꾸 뽑아가요. 항암 치료 도중에도. 왜? 백혈구, 면역세포들을 항암 치료제가 죽이니까. 예. 네. 그래서 어느 수치까지는 치료할 수 있지만은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9,000, 이다가 항암 치료 시작하면 7,000, 6,000, 5,000, 4,000, 3,000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한다는 것은 내 암을 견제하고 결국은 나중에 강해지면 암세포를 죽여서 결국 암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는 T세포마저도 어떻게 계속 항암치료제가 죽이니까 암세포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 항암치료 받을 동안에 조금만 참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뭐예요?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뭐 중단할 때까지 견뎌보자.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났다 하면 이제 누구 세상이야? 암세포 세상이지. T세포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망가져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항암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암이 푹푹 줄어서 암이 5cm짜리 암이 이제 1c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가 5cm짜리였는데 여러분 그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본래 5cm짜리였는데 이게 암세포는 천천히 줄어들어요. 5cm가 4.5, 4cm, 3.8cm, 3.4cm, 그 다음에 3cm, 그 다음에 2.9cm. 그래서 천천히 줄어서 1cm가 되는 동안에 백혈구 수치는 뭐예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 지금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뭐 새로운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cm짜리가 4cm가 줄고 1cm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5cm짜리가 1cm밖에 안 남았다면 그거는 몇 프로가 죽은 겁니까? 80%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남은 20%는 왜 그렇게 남아 있을까요? 80%가 죽는데
남아있는 2cm는 왜, 1cm는 왜 있을까요? 그럼 우리 의사들이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 5cm다. 5cm다. 자, 5cm 다 죽고 이제 얼마 남았다? 1cm 남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80%는 다 죽었어, 얘들은. 근데 얘들은 왜 살아있을까요? 80%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의사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이런 배울 때, 그 이상하다. 왜 80%가 되는 암세포는 다 죽었는데, 이 나머지 20%는 왜 안 죽었을까?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5cm짜리를 구성하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다 뭐예요? 꼭 같은 암세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5cm짜리 큰 암덩어리를 구성하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 요놈들이 한 놈 한 놈이 다 달라요. 예. 네. 그렇게 뭐처럼 그래요.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 암세포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놈들만 죽었게요? 예, 순디기들만 죽었어. 어떤 놈들만 살았을까? 악바리들만 살아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는 어떻게 보면 순한 놈들은 죽이고 악바리들만 남겨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또 그다음 치료하고 치료할수록 예 점점 더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은 결국은 항암 치료제 죽을 놈이에요, 안 죽을 놈이에요, 안 죽을 놈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치료, 그래서 항암치료 더 독하게 합시다. 더 강한 약을 씁시다. 다른 약으로 바꾸어 봅시다. 이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은, 이거는 악바리가 아니고, 뭐예요? 애들은 진짜로 독종들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중에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또 치료하고 하다 보면 누구만 계속 죽어요. T세포만 계속 죽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바닥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독한 항암제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들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어떤 놈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독종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건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어떤 정상세포가 이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긴다. 하는 것을 현대의학계에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발견을 한 거예요. 와, 유전자라는 것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타임 잡지, 여러분. 타임 잡지에 이게 언제 발간됐냐고 하면, 예, 여기 보면 January 18, 1월 18일자, 2010년, 2010년 1월 8일자, 아,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드디어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타임 잡지는 의학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정치, 경제, 문화를 주로 다루는 잡지에서 유전자가 변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나는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Destiny. Destiny.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그 출판물이 아닌 타임 잡지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전자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뭐예요? 아닌가? 유전자는 이제는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당신이 타고 났다고 해서 또는 당신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 환자가 됐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 변한다. 여기 이제 유전자는 변한다. 여기 변한다는 단어는 뭐예요? Change예요, change. 유전자는 change된다. 네. Change가 되는데 뭐가 change를 시킨다? 뭐가? The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냐? 뉴스타트를 할 것이냐? 내가 미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내가 걱정할 것이냐? 내가 정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그런 뭐예요? 내가 시시각각 하는 choice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the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그 선택들이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야 될 선택들이 많죠.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삼겹살하고, 소주를 먹을 것이냐. 정말
현미밥을 먹을 것이냐, 채소를 건강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선택.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선택들이 유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기 싫으면 뭘 해야 돼? 약물 치료를 해야 돼. 그러나 약물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무슨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 증세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현대의학이 하는 모든 치료는 지금 이 현대의학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해서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물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과학자들이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사실이에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뭘 해야 돼요? 뉴스타트를 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설명해야죠. 환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유전자를 이렇게 나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유전자는 당신의 새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대로 환자를 치료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병원에서 뭘 해야 돼요? 뉴스타트를 해야 돼. 근데 왜 안 할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또는 환자로서 어떤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유전자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네. 이 세상은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네. 왜 아직도 암세포를 죽이는 증세 치료만 계속하고 있을까?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 유전자가 꺼져버렸는가?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